자, 야생 까망입니다. 오늘은 바다가 아니고 하천에 왔습니다. 여기 하천에 배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배스랑 장어랑 가물치 잡아보려고 하는데 하천은 혼자 오면 무서워요. 그래서 짠!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아, 왜 왔지? 왜? 제주도에 왔지. 그래서 왔지군요. 요즘에 유튜브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조회수 보니까. 떡상하는데 떡상버스 한번 같이 타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디. 지금 아까 방금 왔을 때 여기 큰 거 봤잖아요. 네. 배스 엄청 큰 거 봤는데 한번 들어가서 잠깐만 나 장어가 새는 거 같은데? 어씨 장어 샌다. 다시 왔습니다. 장어를 갈아 신고 언제든지 발견하면 촥 할 수 있도록 살며시 펴주고요. 근데 이거 물 속이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자 포인트 또 이동했고요. 잡아야 되는데 장어 잡아서 채니 아빠 어머니 갖다 드려야 되는데 고맙다. 장어 있다. 일단 먼저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나와 있네. 아 장갑 갖고 왔어야 되는데 씨. 장갑이 없어가지고 여기 안에 장어 보여요? 여기? 장어? 보이죠? 어디 갔지? 저기로 갔다. 아닌가? 여기 안에 있다. 제발. 아, 아깝다. 손으로 잡을 거야. 아, 장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여기도 있다. 장어. 있다. 이거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움직인다. 저기, 크다. 커. 오, 한 마리 더. 두 마리. 여기. 안에 들어갔어. 여기. 야, 파고 들어간다. 파고 들어간다. 아, 요거 말고 더 큰 거 있었어, 여기. 여기 돌 속으로 들어간 거 같아. 움직여볼까요? 이 돌을요? 해봐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이거. 이 정도 힘이 있다고?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안 되죠. 요 밑에. 우와, 이거 봐. 요거. 보여요, 이거? 네, 한번 잡아봐요. 네, 잡아봐요. 한번 잡아봐요. 잡아주세요. 와, 껍데기 벗, 와, 벗은 지 얼마 안 됐네. 진짜 크다. 야, 이거 탈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참깨입니다, 참깨. 지금 탈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털 색깔이 저런 것 같아요. 쟤는 살려주도록 할게요. 네,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바로 야생입니다. 웰컴 투 야생. 아씨 무서워. 오이 무서워. 보자. 이렇게 약하신 건. 네 맞아요. 저 원래 약해요. 개한테 엄청 약해요. 너무 무서워. 나 개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삽사기한테 한번 물려버릴 뻔해가지고 그때부터 개 트라우마. 여기 봐 크잖아. 참깨 봐 겁나 커. 와 진짜 크다 이거. 손으로 잡아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집게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렇지. 시가 온다. 그렇지 고맙다 야. 와 이것도 사이즈 좋아요. 참깨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기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참깨 수컷이고요. 여기 보면 진흙 같은 게 있잖아요. 마동석처럼 생긴 참깨. 참깨 멋있다. 얘는 놔주도록 할게요. 참깨 잡는 거 너무 무서워. 방생. 저기에 뭐가 있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뭐지? 두세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잡아볼게요. 저기도 있고 잡혔나? 으쌰. 와 잡았다. 자 와 황금붕어입니다. 네, 황금 색깔이죠. 완전히 금붙이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황금붕어입니다. 황금붕어 여러분 소원 비세요. 황금붕어 진짜 예쁘다. 영롱하다 영롱. 어때요? 보니까? 네, 소원비리라고 해서 네. 빌었습니다. 아 빌었어요? 그럼 나중에 보자. 자 가라 가라. 이야. 자 이렇게 왓지우님하고 돌아다녀 봤는데 다른 경험을 해가지고 네 너무 일단 재밌었고요. 우리 왓지우님 채널 유튜브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아요. 네 그럼 저희 자 야생 저 혼자 온 게 아니고 어둠 속에서 짜잔. 안녕하세요 다 정여러입니다. 활기차네.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아 얼굴이 빛나네. 아 그래서 이렇게 셋이 한번 장어 잡으러 가시죠.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디. 엉덩이 물 들어오는데. 큰일났다 씨. 깊은 데 가지 마세요. 좀 얕은 데로 가야 되겠다. 장어 있지. 그럼 기다려. 형 갈게. 안 보여. 분명히 있었어. 있었어? 지금 카메라 돌렸어요. 아 일단 패스. 저는 지금 첫 번째 장어를 발견했거든요. 일단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 잡아서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 있으니까 오늘 장어 한 번도 못 봤지? 뭐야 장어다. 요거라도 좀 일단 먼저 봐. 오 귀엽다. 자 드디어 보자 장어. 우리 친구들도
오, 물었어, 물었어. 야, 장어 물기도 해. 물었어요? 어. 야, 장어. 오, 크지 않은데. 작은 장어. 어, 봐봐. 어떻게 됐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 빨개. 와, 장어 묻는구나. 물어요. 어, 나 몰랐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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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밑에 개봐. 더 큰 게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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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았나? 오, 겁나 큰데? 잡았어, 크래쉬 피쉬. 크래쉬 피쉬? 패통발 아니야? 패통발인데? 와. 야, 되게 크다. 얘는 죽었어. 구출해줘야 되겠다. 이 개는 진짜 개 전문가 우리 부르님이 되게 잘 만지거든요. 참개 전문가 정부르님. 그래? 저봐, 겁도 없어. 나는 걔 무서워서 못 잡거든. 수컷 수컷. 요 정도면 몇 년산이지? 너 몇 살이니? 말봐. 아, 네 살이래. 네 살. 네 살. 4살. 4살. 어. 봐라, 운이 좋구나. 아. 이거 넣으면은 맛있겠다. 역시 어부야. 오, 나왔어. 오, 나왔어. 한 마리 더. 애들이 오래 있었나 봐. 정신 못 차린다. 어, 또 겁 없이 잡는 거 봐. 와, 역시 개 전문가. 진짜. 와, 안 무서워? 근데 못 무는 걸 아니까는. 아. 근데 이것도 참개 애비 크면 장어도 진짜 큰 게 있거든요. 아, 진짜? 어, 장어 전문가세요? 네. 얘 마지막 얘까지 살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오케이. 장어야, 제발 나와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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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어어, 진동, 진동. 갑니다.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아, 가만, 가만, 가만. 가만 있어, 오지 마, 오지 마. 아직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어. 제발, 제발,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와, 와,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와, 와, 크다, 크다.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씨. 와. 와, 요거는 그 되겠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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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장어. 이거 봐, 와. 도망가는 거 봐. 와. 와, 이거 안 잡힌다.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와, 나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진짜 얼마나 마음껏 멀쩡심이 있네. 와, 육지에서 진짜 뱀처럼 다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뱀장어지. 이야. 오케이, 좋아, 좋아. 성공. 여기는 특징이 이런 개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런 작은 개들을 장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개들이 많은 곳에 장어가 있습니다. 참개? 잡았어? 우와. 겁나 크다, 겁나 커. 우와. 야, 이거 참개야? 이거? 이게 꽃게 아니야? 무서워. 저 육지로, 육지로, 육지로. 진짜 크다. 내가 이렇게 큰 참개 처음 봤어. 야,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잡어? 진짜 크다. 와, 큰 참어, 진짜 큰. 창어? 뱀이다. 뱀! 뱀, 뱀, 뱀. 뱀이야, 뱀, 뱀, 뱀. 뱀, 뱀. 참개에다가 뱀이 발견됐어요. 넌 안 잡히던데? 우와. 어, 무거워. 우와, 1kg급 아니야 이거? 어, 진짜 1kg 나갈 것 같네. 한번 손가락 가위바위보? 진실의 방으로. 안 돼. 이거 진짜 자살행위. 보내줄까요? 네, 보내줄게. 잘 가. 와, 진짜 크다. 와. 오늘의 조가 여기 바로 자연산 장어입니다. 우와, 힘봐. 그냥 장어 맞죠? 무태 장어 아니죠? 어, 무태 장어 아니지. 무태는 나이테가 없어. 오. 아니고요. 요거는 채니 아빠 어머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사라져 보겠습니다. 얍! 얍! 자, 어제 잡은 장어를 손질해 줄게요. 못을 박아줘야지 안 미끄러집니다. 자, 이렇게 장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채니 아빠 어머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